올해 1월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중공업이 채권단의 지원하에 본격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은 11일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채권단과 자율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 체결로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에 지난 2월 1,3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신규 자금 1,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2018년 12월 말까지 출자 전환을 통해 1,000억 원대의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단은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선박 제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 체결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이행과 함께 수빅조선소는 상선, 영도조선소는 특수선 건조 중심으로 재편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최세곤입니다.